오늘 영상은 랜드 어셈블리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랜드 어셈블리가 뭐냐? 말 그대로 랜드 땅이죠, 땅. 어셈블리는 무슨 조립이라든가 집회, 모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뭔가 그야 말대로 땅 모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옆집하고 두 채 이상 마켓에 내놓는 거. 어떤 한 블락일 수도 있고요. 뭐 여덟 채, 아홉 채. 이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이웃하고 좋은 관계 아니어도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16년 동안 쌓은 경력으로 그냥 일반적인 교재에서 읽어서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 피똥 싸며 피땀 흘리며 실제 랜드 어셈블리를 제가 성공시킨 사례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케이스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코키틀라 실제 제가 랜드 어셈블리 해서 개발사한테 팔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땅이 지금은 듀엘이라는 스택드 타운하우스로 벌써 분양을 개시했죠. 실제로 저희가 앤텀하고 저희 고객하고 사인했던 때는 2018년도 빠밤. 그 당시 앤텀이랑 계약서를 또 갖고 나왔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계약서를 만들기까지 셀러와 앤텀하고 왜 한 명이 셀러가 아니었잖아요. 택지 조합이니까 이 집도 가보고 옆집도 가보고 어떤 백인 할머니였는데요. 이거 팔면 스티브 어디로 가? 같이 막 진짜 손도 붙잡고요, 여러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셨어요. 끝내는 이제 팔고 가셨죠. 아주 그냥 하고 가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위치몬드에 또 의뢰를 받고 랜드 어셈블리를 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 폴세일 사인들 있잖아요. 각자 좀 달랐어요. 이쪽은 중국분들 리얼터 3명, 백인 뭐 3명. 근데 한 곳이 한국분들이셨거든요. 이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짜 큰 그죠 거래일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면서 오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원하는 그 부분들을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채만 랜드 어셈블리에 함께 도와줘서 끝내 팔았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국 TV 쇼 중에 진품 명품 그런 쇼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진짠가요? 평가관들이 이렇게 돋보기를 갖고 막 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집이 어떤가요? 그럼 제가 다 돋보기를 또 꺼내고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이것은 고려시대의 청자가 아니라 뭐 저번 주에 따님이 만드신 뭐 이런 어떤 거는 정말 고려시대의 청자가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OCP Official Community Plan 도시 계획안이 있거든요.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텍스북 교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 두엘 현재 앤텀이 지금 분양하고 있죠. 스택드 타운하우스라는 거. 참고로 스택드 타운하우스는 뭐죠? 또 TMI 리얼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복층식 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1층 그라운드 유닛, 1층이 그냥 콘도가 있는 거고 2, 3층이 한 유닛이에요. 차고는 어떡하냐? 콘도처럼 지하 주차장입니다. 근데 왜 타운하우스로 불리느냐? 이거 바로 OCP 때문에 그래요. 도시 계획안에서는 여기는 타운하우스를 지어라. 용도는 타운하우스로 불리지만 실제는 약간 콘도식 같다. 좀 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두에 현재 주소는 715 더클로우로 프로퍼티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OCP 맵이에요. Official Community Planning 맵인데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죠? 타운하우싱이라고 써있죠? 타운하우싱이라는 용도, 랜드 유스거든요. 이 땅을 이용할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이 도시 개발에서는 타운하우싱을 원했기 때문에 스택드 타운하우스 불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또 더 짙은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Land Use Designation. 보시면 Medium Density Apartment Residential이 용도예요. 반대로 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로빈슨 큰 길이잖아요. 로빈슨 바로 동쪽. 로빈슨을 접해 있는 그 집들까지 구해줬어요. 구해줬다는 표현은 이제 OCP가 거기까지는 타운하우싱이라는 거. 그 로빈슨스라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타운하우스. 거기도 스택드 타운하우스가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집 동쪽으로 가보면 길티너라는 스트리트인데 여기는 사선으로 같은 색깔이지만 Neighborhood Attached Residential 줄여서 NAR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랜드 유스는 타운하우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NAR은 또 뭐 코치하우스, 가든 스윗이라든가 별채를 또 허용하긴 하지만 타운하우스만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이 많은 랜드 어셈블리 한 리얼터와 같이
좀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타워나스라고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같이 쭉 서로 랜드 어셈블리를 하겠다고 탄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OCP가 어멘먼트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리얼터 분들에게만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 우리 집은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OCP 맵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잖아요. 자기 집이 어떤 색깔에 어떤 모양으로 지금 OCP로 랜드 유스,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색깔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용적률이 높거나 낮아질 수 있거든요. 용적률이 영어로 뭐냐? 보통 두 가지를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자체에 따라서 보통은 뭐 FAR, Floor Area Ratio 또는 FSR, Floor Space Ratio 그다음 뜻은 같습니다. 용적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홈키틀람 시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City Center Commercial이라는 Land Use 이런 용도는 6배까지 허용되고 그 다음은 5배. 이 뜻은 뭐냐면 자기 땅 있잖아요. 아까 Dwell이 개발하고 그 땅은 6만 6천 스퀘어피트 정도 되잖아요. 곱하기 6배냐 5배냐 이를 뻔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OCP는 타운하우징이었잖아요. 타운하우징의 FAR은 1.4입니다. 그래서 6만 6천 곱하기 1.4 정도를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실제로 두회를 다 자료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용적률이 1.3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1.4까지 허용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압니다. 공원을 만들어라, 뭐 어메니티, 뭐 클럽하우스를 만들어라 이런 거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하 주차장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랜드 어셈블리를 진행해봤던 이런 경험이 있는 리얼터 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큰 개발사들하고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리얼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랜드 어셈블리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대형 은행에 이런 슬로건 돼 있죠. You're richer than you think.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여러분께서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택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정말 최대치 가치를 받으시면서 저는 되게 나름 자부심 있게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두 블럭 차인데 자기는 단독주택밖에 안 돼요. 그런 오래된 집과 타워하우스나 또 로우라이즈의 OCP 안에 들어온 집은 정말 두세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 개발 안에서 원하는 방향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서 개발사한테 팔고 개발사가 도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워하우스도 지어주고 여러 면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자부심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아마 유익하셨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안 누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꼭 그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좋은 영상 팍팍팍 올릴 그런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